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문자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숫자냐 글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다? 숫자 데이터도 있고 글자 데이터도 있고 그런 거다라는 거죠. 글자, 문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글, 영문, 기호,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면,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왼쪽에 들어간다. 이거죠. 막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어떻게 보세요? 왼쪽에 들어가 있죠?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오른쪽에 들어갔다. 숫자. 네, 이런 겁니다. 자, 왼쪽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홧다운표 치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홧다운표 치고 007하고 치면은 007이라는 글자로 인식한다. 그냥 007로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효 숫자도 사라지, 유효 숫자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1, 2, 3, 4라는 숫자를 써는데 글자처럼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헛다운표 쳐라. 헛다운표 치면 뭐가 된다? 얘는 글자가 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문자 접두어 헛다운표를 입력하면 숫자가 글자가 된다. 그 다음에 너비보다 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다 막 데이터가 길어요. 길면 어떻게 된다? 보여요. 근데 여기를 막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잘렸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잘려버리는 거죠. 얘는 얘뭐 데이터가 들어간 순간 데이터가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된다? 잘려버린다. 이거죠. 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블럭 잡고요. 컨트롤 엔터 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안녕 컨트롤 엔터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셀에 두 줄을 입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친구야 알트 엔터 치면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한다. Alt, Enter 누르고 입력하면 된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 숫자. 숫자는 숫자 0에서 9까지의 예, 디지트.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라는 부호.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기호, 소수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력한 데이터인데, 무조건 다 입력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 점, 쉼표, 1, 2, 3. 얘는 글자죠. 이상하게 돼요. 지금 여기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 이렇게 치면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 2, 3, 콤마, 4, 5, 6, 콤마, 7, 8, 9. 그러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건 알겠고. 뒤에다 점 찍어, 뭐, 이렇게 쓰면은 소수점 0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겠는데, 예. 그냥 막 무제한으로 막 써버리면 그건 안 된다. 특수문자가 있거나 공백이 생기면 뭐다? 얘는 글자가 된다. 문자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을 입력하면은 텍스트로 인식되지만 더하거나 빼기 할 때는 숫자로 계산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앰퍼샌드는 이거는 뭐다? 1, 2, 3이란 글자가 되는 거죠? 따옴표 속에 들어가면 글자예요. 4, 5, 6이란 글자를 앰퍼센트 결합하는 거, 결합. 그런데 얘를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 더해줘요. 글자지만 더해진다. 액면가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들어간다. 자, 괄호로 묶거나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이건 마이너스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고 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괄호 안에 1하고 이렇게 쓰면은 괄호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헛다운표 치고 이렇게 치면 뭐가 돼요?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셀의 너비가 긴, 자, 막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오,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렇게 너무 길게 쓴 거야.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1 곱하기 10에 17승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된다. 지수 형태, 지수 형태라 그래요. 지수 형식으로. 자, 날짜는 어떻게 된다? 날짜와 시간은 오른쪽의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하나의 셀에 입력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오늘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그렇죠? 이것도 한 칸 띄우고 지금이 14시 26분이다 이렇게 뜨면 지금 얘 날짜가 나오는 거는 그랬는데 다시 해볼까요? 2016년 2월 15일 한 칸 띄우고 14시 26분 하고 치면은 예, 이렇게 날짜와 시간 사이를 한 칸 띄면 된다. 조금 전에 이런 거는 셀서식에 들어가서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뭐 걱정은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날짜와 시간 형태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없이 나와요. 그 날짜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는데 그 전에 여기 분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분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5 한 칸 띄우고 6 나누기 8 5와 8분의 6은 5와 4분의 3이죠? 4분의 3 맞잖아요. 8분의 6 약분되니까는. 근데 만약에 4분의 3을 쓰려면 어떻게 했어요? 3 나누기 4라고 쓰면 3월 4일로 들어가요. 이러면 3월 4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을 한 칸 쓰고 한 칸 띄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분수를 입력할 때는 0을 쓰고 한 칸 띄우고 나서 분수식을 쓴다. 그런데 대분수죠. 대분수 이거. 5 한 칸 띄우고 4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는. 이거하고 얘 두 개 더하면 5와 4분의 6 되죠? 그럼 6과 4분의 2, 6과 2분의 1, 6.5가 되겠나요? 그렇게 되겠죠. 얘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분수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얘를 일반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6.5가 되는 거지 뭐 당연히. 분수식으로 써도 되고 일반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아까 잠깐 빼놨습니다. 날짜는 하이픈과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호를 구분하고 시간은 콜론을 구분한다. 콜론. 시분초를 콜론으로. 그리고 시간 입력 후에 AM이나 PM을 입력하면은 12시각제로 표시하고 지금은 오후니까는 2시 29분이라고 입력하면 오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 29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PM이라고 쓰면 오후로 인식을 하는데 그냥 14시 29분 쓰면 되죠. 24시각제로. 네. 그 AMPM은 대문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그 다음에 27년도 그러면 몇 년도가 된다 이게 돼. 27년 예를 들어서 27년 5월 5일이면 1927년이냐 2027년이냐 이런 얘기인데 30년 1월 1일 그러면 1930년이 되는 거고 29년 12월 31일 같으면 2029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30년만 쓰면 1930 여기서부터 1900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00년 같으면 어떻게 된다? 1900년이나 2000년이 된다. 그래서 2029년까지는 얘를 안 쓰고 쓰면은 2029년이고 만약에 그러면 1929년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냥 1929라고 써야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즉 컨트롤 콜론 누르면 현재 시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현재 컨트롤 세미콜론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들어간다. 날짜와 시간을 내가 몇 시지? 2시 30분이네. 그럼 오전 오후야? 오후네. 하고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컨트롤 시프트 콜론 누르면 예, 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교재 이제 50쪽에 나와 있는 핵심 83번째 메모하고 윗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메모 입력은 해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원래는 어떻게 한다? 검토 탭에 가서 메모. 우리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잖아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근데 시험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바로 가기 메뉴 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보기 중에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단에 있는 메뉴의 기능을 아느냐 하는 걸 묻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식에 가면 함수가 보이고 이름 관리자가 있고 데이터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처럼 검토에 가면 메모, 뭐 번역, 맞춤법 검사, 뭐 시트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시트보를 눌러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죠. 검토에 가서 시트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메모 누르면 여기 메모가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새로운 메모를 입력을 하고 또 서식을 이용해서 꾸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네, 마우스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죠. 마우스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근데 이 메모를 항상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메모 표시 숨기기 항상 보인다. 누르면 다시 왔다리 갔다리. 예, 우리 했던 거죠. 예, 새 메모를 클릭하면 한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점이 표시가 된다.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내용은 지울지 몰라도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우기 명령에 가서 내용 지우기가 딜리트거든요. 예, 키보드로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기만 해요. 자, 여기다 보세요. 이 동네에다가 제가 숫자를 딱 쓰는 순간이요. 날짜처럼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날짜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막 숫자를 쓰면은 날짜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로 돼 있어요? 여기 분수식으로 들어있었죠? 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2.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수식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분수식이 서식이 들어가는 거고 날짜나 시간으로 입력하다 보면 자동으로 날짜나 시간의 형식으로 입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다른 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생뚱맞은 글자를 입력하면 상관없겠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도 날짜나 시간으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지우는 거라 서식을 지워라. 서식을 지워주면 된다. 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윗주. 윗주는요. 주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석. 주석은 부연 설명인데 각주, 미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각주는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 나오는 게 각주고요. 미주는 꼬리밑자를 써서 책 제일 뒤에다가 페이지 제일 끝에다가 몰아서 부연 설명을 해준 주석을 달아주는 겁니다. 뭐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했다. 어느 논문에서 인용을 했다. 어느 책에 있는 걸 인용을 해서 내가 논문에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인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내가 다 실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논문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논문에 취합해서 내가 봤더니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학술을 주장한다. 그러면 주석을 달아줘야 돼요. 각주나 미주로. 근데 윗주는 뭐냐면 요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야. 친구라고 썼단 말이에요. 친구. 근데 여기다가 요 내천자를 써가지고 요거다 쓰는 거예요. 요거. 조용필의 친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려고 내 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친구라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에서 인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보기 싫으면 안 보내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숫자는 안 돼요. 숫자에는 윗줄을 못 따라요. 어디에만? 문자 데이터에만.
그러니까는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애들은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걔는 살 수가 없고, 글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예. 위주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 기억나세요? 우리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가 10 쓰고, 15 쓰고, 이두 개를 블럭 잡아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5단위씩. 그럼 얘를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가면 5단위씩 감도 되는 거지. 거꾸로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5씩 증가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두개 셀을 블럭 잡아서 하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감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의 셀만 움직이면. 자, 이거를 하나만 가지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증가. 일시 증가.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 여기 뭐가 나올까? 10, 15, 20이 아니라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뭐가 될까? 20, 25, 비고. 30, 35, 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유형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 유형 그대로. 두 개, 값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하나 건너뛰고, 두개 증가되고, 하나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홍. 이거를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냥 복제지 뭐. 컨트롤 키를 누르건, 그냥 드래그하던, 글자는 그냥 어떻게 된다? 예, 복사가 돼요. 그런데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 자, 1학년, 한칸 띄고 1반.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자,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드래그하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가 되죠? 1학년 1반이라고 써놨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드래그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1학년은 그대로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숫자 데이터는 차이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하나의 셀만 갖고 있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증가가 돼요. 1학년 1반, 1번, 그러면 그 1번, 2번, 3번, 4번, 얘만 증가된다. 1학년 1반은 그대로 있고. 두개 셀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걸 이만큼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셔야 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1학년 1반, 1학년 3반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두 개를 블록해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도 숫자 차이가 있고 뒤에도 숫자 차이가 있죠? 앞에도 숫자, 뒤에도 숫자 있는데 학년이 서로 다르고 반도 달라요. 학년이 같았으면 1반, 3반, 5반, 7반, 1, 3, 5, 7, 9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됐다? 아까 보시면 1학년 4학년, 1학년 4학년 얘는 그대로 가고요. 1반 3반, 그럼 그 다음에 2반 4반, 3반 5반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문제 나오면 애 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애 먹어요. 자, 날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하루 단위로 증가된다. 근데 두 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두 셀의 차이만큼 늘어나요. 볼까요? 2000, 2000, 2000년 1월 5일. 이렇게 놓고 나서 자동체크를 하면 뭐가 된다? 뒤에 날짜가 증가되는 거고요. 2000년 2월 7일.
1개월하고 한 달하고 이틀 차이 나나요? 한 달하고 이틀씩 차이가 나죠? 한 달하고 이틀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날짜에서 두개 셀이면 두개 셀의 날짜 차이만큼. 근데 얘를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요, 복제가 돼요. 숫자를 하나만 썼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일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면 다 복제가 돼요. 예. 시간도요,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시 41분인데, 2시 41분인데, 얘를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앞에는 시간이 움직인다. 당연히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 거고요. 예.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옵션, 고급, 아, 여기 있나요? 사용자 지정 목록 있네요. 예. 2010에서 또 고급에 가 있고요. 여기 지정 목록 편집에 가면은 Sunday, Monday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Sunday란 Monday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이다 이게.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다. 올해가 병신년인데, 2010년 병신년인데 이거를 자동채우기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내년엔 정유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술년이고, 기해년이고, 경자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60갑자가 움직입니다. 당연히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는 재미난 거 있던데, 여기. 끄트머리에 서울 지점, 강원 지점 이런 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충청 지점. 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아까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반복된다. 그렇게도 해주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기 우리 필기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형이라는 말은 더한다는 거고요. 급수는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1이니까 뭐예요? 1씩 더해지는 거죠. 1 증가지. 2 더해라 그러면 단계가 2로 해주면 되고요. 선형이고 급수는 뭐다? 곱하기. 그러니까 원 데이터가 1이었는데 급수 1에. 급수의 1에, 그럼 뭐야? 1, 2, 4, 8, 16, 32. 두 배로 늘어나는 거고. 급수가 선형이 1에, 그럼 1, 2, 1, 3, 5, 7, 9 이렇게 나가나? 선형은 더하는 거니까. 값이 2라면 1, 3, 5, 7, 9 나가는 거고. 초기 값이 1이었을 때. 예.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는요. 그때 가서 다시 또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개체. 엑셀에는 숫자 글자만 넣는 게 아니라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별거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뭐죠?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죠?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요, 글자나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 뭐 네모 동글뱅이 그 도형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 어디 곳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뭐 네이버에 열리게 한다든지, 전자우편이 작동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어요. 단추. 단추 오늘 배울 겁니다. 매크로 배울 때할 건데요. 단추란 기능을 이용하면은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는요, 체크해 놓으 주세요. 컨트롤 K를 누르면 바로 하이퍼링크가 작동이 되는데, 자, 보세요. 충청지점이라는 걸 클릭하면 컨트롤 K
갖고 충청지점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신년 이쪽으로 가게끔 해라 그러면 뭐죠? 현재 문서에 병신년으로 가게끔 해라. 여기 5에 69인가요? 5에 68번 셀인가요? 68번 셀.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이퍼링크 편집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게끔, 또는 여기다가 인터넷이 열리게 할 수 있어요. www.naver.com으로 가게끔 하시오. 그래서 충청지점을 클릭하면 뭐가 된다? 인터넷이 열리면서 네이버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형이나 이런 것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데이터 수정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새로 입력할 거냐, 아니면 F2번 키 누를 거냐,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거냐, 수시 입력지를 클릭해서 수정할 거냐,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첫날 배웠던 것 중에 영문자하고 숫자 사이에다가 SE-001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F2번 키 누를 거냐, 아니면 셀을 클릭하고 나서 할 거냐, 더블 클릭해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더라. 삭제는 뭐예요? 삭제.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가 되죠. 근데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만 삭제되는 겁니까? 내용만 삭제되는 거죠. 셀에는요, 내용도 있지만 서식 있잖아요, 서식. 서식은 뭐예요? 꾸미는 거죠.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30이라고 썼으면 30이라는 숫자는 그냥 값일 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 값이죠. 그런데 그걸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앤지 왼쪽 정렬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서식이라 그래요. 서식. 예. 그래서 그 서식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나올 텐데. 자,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진다. 찾기. 찾기는 어떻게 찾는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안에 화요일이란 글자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화요일. 화요일이 어디 있었냐면요, 화요일이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찾기 눌러가지고 화요일이란 글자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요, 다음 찾기 찾았죠? 바로 찾았죠? 다음. 여기서 끝났네. 더 이상은 없네요. 그렇죠? 예. 1학년 4번 찾아볼까요? 1학년 4번. 여기 있네요. 그랬죠?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밖에 없나요? 얘는 붙어 있는 거잖아. 1학년 4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1학년 5번은 어떻게 됐나요? 5번은. 여기도 있고요. 두 개 있네요. 이렇게 양쪽에. 예. 옵션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 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열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열 기준이란 말은 뭐예요? 열은 칸이죠. 행은 줄이죠. 행을 기준으로 검색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없으면 내려가고 있으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5번을 여기서부터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행으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열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칸에 1학년 5반이 있죠? 1로 찾을 거란 말이야. 찾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행으로 찾을 건지 열로 찾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영문자를 입력을 안 했는데 대소문자 구별을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소문자 A를 찾아라, 뭐 그냥 A를 찾아라, 대문자 A를 찾아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1학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학년
이란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전체 셀 내용이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죠? 왜? 여기서 말한 1학년이라는 건 제가 이것만 찾고 싶었어요. 이것만. 그런데 지금 찾아라 그러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3, 뭐다 1학년, 1학년, 1학년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찾는단 말이야. 근데 전체 셀 내용이 일치하는 딱 1학년이라고 돼 있는 것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좀 달라질 수 있고. 전자반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말에선 전자반자가 없습니다. 예, 영문자일 때는 전자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2바이트 글자고 반자는 1바이트 글자인데, 예. 이건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서식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서식을. 빨간색만 찾아라, 노란색만 찾아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글자 색깔이 빨간색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서식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없어요. 근데 얘가 빨간색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빨간색이면 찾았네. 1학년 13반이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1학년 13반 빨간색이죠. 만약에 노란색을 찾고 싶어. 노란색을 만들어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서식에 가서 노란색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지정해주고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만 찾는 거지. 이게 노란색을 찾을 수 있고 빨간색을 찾을 수 있고 서식별로 지정해 줄수 있더라.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래 한글에서는 빨간색 글자 찾아라 이런 건 없는데. 예. 만능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물결 기호를 만능 문자 앞에 입력하면 된다. 원래 물음표라는 건 뭐예요? 한 글자. 별표는 뭐예요?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 물음표를 찾아라 이런 건 뭐예요? 두 글자인데 첫 글자는 A고 나머지 글자는 뭐 상관없다 이거야. A 물음표. A 별표 그럼 뭐예요? A로 시작하는 글자인데 아무거나 다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난그 별표 자체를 찾고 싶은 거야. 물음표 자체를. 근데 물음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글자를 찾으라는 줄 알거든. 글자는 어떻게 한다? 물결 기호를 넣고 나서 뒤에다가 물음표나 별표를 넣는다. 여기다가 별별별별별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식은 뭐 그래서 1학년이란 걸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 충청 별표 충청을 찾아라 그러면 A씨 A씨 뭘 건드려 놨나요, 제가? 말을 안 들어요, 엑셀이. 이렇게 놓고 나서. 충청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하나, 둘, 다 찾죠. 충청도를 찾아라 그러면 충청 하나밖에 없죠. 충청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다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다 찾겠지 뭐. 충청 물음표를 치면 어떻게 돼요? 충청 물음표를 치면은 다 찾는데? 다 찾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충청 물음표, 물음표는 뭐다 숙제 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여기서 별표를 찾고 싶은 거야. 별표, 별표. 그럼 여기다가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표는 다 찾는 거거든요. 근데 물결하고, 물결하고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딱 찾잖아요. 그렇죠? 물결하고 별표를 눌렀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별표 자체를 찾을 때 쓴다. 물결하고. 물결하고 별표. 그렇게 되면 별표라는 기호를 찾게 된다. 컨트롤 F 눌러도 되고요. 예. 바꾸기도 있어요. 바꾸기는 뭡니까?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찾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와일드카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차 바꾸기라고 하는 건 찾기 및 바꾸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찾기하고 바꾸기 같이 들어있죠. 찾기에 가도 바꾸기가 있고요. 바꾸기에 가도 찾기가 있고요. 예, 아래 한글에서는 찾기, 찾아 바꾸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찾기라는 메뉴에 가면 바꾸기라는 메뉴도 있더라고. 어디 가든지. 왜? 찾아야 바꾸든지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완독물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내려가는 거 이건 뭐 아시겠죠. 탭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엔터 치면 아래로. 근데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뭐야? 아래 반대 위로. 탭키 누르면 오른쪽인데 쉬프트 탭을 누르면 반대 왼쪽으로. 그 다음에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고, 컨트롤 홈 누르면 제일 앞으로 가고, 컨트롤하고 엔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이 컨트롤 엔드가 뭐냐면은 우리 샘플 한번 연습했던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데이터가 요거로 끝나 있죠? 이 데이터는 얘가 요렇게 한 세트잖아. 이렇게 한 블럭이잖아요. 컨트롤하고 엔드를 누르면 그게 아니네. 이 전체를 말하는 거네. 이 전체. 이 전체. 지금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이만큼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오는 거. 불러오네. 만약에 얘를 없었다면, 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일로 오겠죠. 어? 데이터를 지워놨더니 또 인식을 또 못하고 앉아있네. 삭제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가겠네요. 예. 자, 컨트롤 엔드라는 거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동선 한복 누르면 뭐다? 그 동선 한복의 끝으로 간다. 컨트롤 오른쪽.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컨트롤 오른쪽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말하는 끝은 얘가 끝이고, 여기서는 포지션이 끝이고, 여기서는 끝이 어디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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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없으면 제일 끝으로 가겠지 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여기지 뭐. 여기서 아래는 어디야? 여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는? 모르지. 저 끝으로 갔지. 그 다음에 페이지 업다운. 이거 좀 뭐 이렇게 휠 굴리는 거 아닙니까? 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네, 맞죠? Alt 하고 휠 굴려 보시면 어떻게 돼요? Alt. Alt 하고는 안 움직이네.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페이지 업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눌러 보세요. 자 볼게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본래 위아래로 화면씩 한 페이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고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시트가 움직여요. 시트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뭐 기출공예 시트, 또는 뭐 시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 시트별로 움직이는 거고요. Alt하고 페이지 업다운 키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보통 그냥 업다운을 누르면은 위아래, Alt하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야 뭐 이렇게 끌고 하면 옆 가는데, 마우스는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서 가는데 키보드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그 다음에 F5번은 뭐 하는 거다? 컨트롤 G나 F5번을 누르면, 예, 이름 상자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A에 5000번째로 가라. A에 5000번째로 가라. A에 5000번째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범위 지정하는 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고, 뭐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하면 또 다중 블럭 뭐 이런 거고. 근데 다중 블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굵은 테두리선이 사라지죠. 자, 이렇게 굵은 줄이 생기는 거는 자동 채우기가 있다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또 잡으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굵은 줄은. 그러나 블록은 지정이 되니까 뭐 색깔을 지정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화면상에서만 그렇게 된다. 예, 비연속적인 거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 눌러서 하면 되고,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행, 쉬프트 스페이스바 줄줄,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칸. 그럼 컨트롤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 컨트롤 A 눌러도 전체죠? 요거 눌러도 전체죠? 요거, 예. 뭐 삼각형.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컨트롤 A. 아, 이건 다 알아. 이거 삼각형 누르는 거 이것도 알아. 이거 배우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별표. 컨트롤 별표는 현재는 안 돼요. 데이터가 있는 곳 영역만 잡는 게 컨트롤 별표니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라는 거. 자, 주요 탭 기능. 선택 영역에 미리 도구 모음 표시하는 거라든지 개발 도구 탭 표시하는 거. 개발 도구는 좀 이따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뭐 고급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는요. 예. 삽입하는 거, 뭐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컨트롤 더하기 그럼 뭐가 된다? 예. 여기 컨트롤 여기다 컨트롤 빼기 그럼 뭐가 된다? 삭제하는 거고요. 이때 행 전체를 삭제하라 그러면 줄이 삭제된 거죠. 근데 컨트롤 더하기 눌러 뭐가 된다? 행 전체를 삽입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블록을 이만큼 잡아서 컨트롤 더하기 눌러 뭐가 된다? 그만큼 블록이 들어가는 거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면 그 네 줄이 삭제가 되는 거고. 네, 보통 우리가 마우스 눌러 블록 잡아서 오른쪽 누르고 삽입 삭제 이건데, 삽입은 컨트롤 더하기, 삭제는 컨트롤 빼기 이런 게 있다더라. 네, 요거네요, 그렇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만 밀려나가는 거고, 아래로 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밀려나가는 거고, 전체를 삽입해라 그러면 전체가 삽입이 되고, 전체를 삽입해라 오른쪽으로, 줄이 아니라 행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 전체가 밀려나간다. 뭐 그런 거니까는 어렵진 않고요. 행 높이, 열 너비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글자 중에서 치료부라는 글자가 가장 크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좁게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가장 넓은 글자를 기준으로 알아서 넓어지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이 글자에 맞게끔 하는 거고. 얘는 A가 되게 넓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이거의 너비만큼 움직이는 거고. 높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글자의 크기는 이만큼이었단 말이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 글자 크기만큼 높아서 자정 보정이 된다. 이런 거고. 행높이라든지 열높이라든지 어렵지 않게끔 하실 수 있는 거고. 숨기는 거. 숨기는 건 뭐다? 여기 D라는 곳을 내가 숨겨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숨어지죠? 그럼 C하고 E 사이에 숨어진 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면 나온다. 그런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밑에 시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여기. 1번서부터 3번까지 다 선택하려면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는 거고, 시트 1번하고 시트 3번만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하고 시트 3번 누르면 이 두 개만 선택되죠. 왜 두 개를 선택합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시트 3번에도 입력이 들어가 있고 시트 1번에도 입력 들어가 있고 똑같은 데이터 입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 블록을 잡는 이유는 그 블록 안에 데이터를 똑같이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트의 이름 바꿀 때는 31글자까지 쓰고요. 빈칸 공백 포함합니다. 별표나 물음표 같은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동일한 시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요. 두 개는 못 써요. 하나만 쓰는 거죠. 뭐 중간고사 성적표 리스트라고 쓰는데 그 옆에도 중간고사 성적표 리스트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 기출01 옆에는 기출0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야 된다. 워크시트 삽입하는 건 뭐다? Shift F11만 누른다. 그러면 삽입을 하면 삽입된 결과가 어디 나타난다? 왼쪽에 나타난다? 오른쪽에 나타난다? 왼쪽에 나타난다. 컴퓨터는 삽입 그러면 자기 앞에 나타나요. 앞이라는 말은 왼쪽이나 위쪽을 앞이라 그래요. 오른쪽이나 아래쪽은 추가라고 그럽니다. 추가. 추가할래? 그럼 뒤에 붙는 거죠. 삽입해라 그러면 뭐야? 앞에 들어오는 거고요. 말뜻이 그래요. 연속적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연속 시트가 들어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시트 1번, 시트 2번 두 개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 뭐가 돼요? 삽입을 하면은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근데 1번하고 저기 3번을 두 개를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떨어져 있어서 안 된다. 붙어 있는 것끼리 하면 돼요. 시트 1번, 4번, 5번 세 개 선택했잖아요. 그 삽입을 하면 현재 다섯 개인데 세 개가 삽입됐으니까 여덟 개가 됐죠. 그리고 삭제는 뭐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간에 상관없이 삭제를 하면 다 삭제는 됩니다. 단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경고 메시지가 떠요. 못 보셨어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하고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 걸 삭제하면 그냥 훅 삭제가 되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삭제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삭제하면 어떻게 돼? 못 살려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 이동 복사 이런 거 이동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이 되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New 새로 만들기, S Save 저장하기, Open 열기, P Print 인쇄. P는 프린트예요. 컨트롤 P 그러면 뭐 컨트롤 C 복사, 뭐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똑같아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S 그럼 뭐야? 내가 작업하던 거 저장하는 거. 컨트롤 O 누르면 뭐야? 오픈 새로운 거 불러오기. 컨트롤 N 하면 뭐야? 새로 만들기. 아래 한 거는 달라요. 아래 한 거는
Alt N, Alt S, Alt O, Alt P, Alt 하고 들어가고요. 달라집니다. 자, 요건 시험에 좀잘 나오더라고요. S, X, L, S, X. 내가 저장을 할래. 요걸 만들었는데, 얘를 저장하고 싶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뭐로 저장할래? 묻는 거예요. 뭐로 저장할래? 근데 X, L, S, X, M은 매크로가 사용되는 통합 문서라고 써 있고요. 뒤에 B로 되어 있는 거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뒤에 X로 되어 있는 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 T. XLS는 일반 엑셀이고, XLT는 서식이고, 서식인데 T에 M자가 붙은 뭐다?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M자로 끝나면 매크로가 포함된 거예요. 뒤에 S로 끝나는 거. 이건 일반 엑셀이란 뜻이고요. XLT도 있어요. T. T는 서식. 샘플 문서. 이력서, 양식 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양식을 내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세 가지도 기억하세요. TXT, PRN, CSV. TXT니까 탭으로 분리됐다 그러면 TXT. CSV는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는 뜻이에요, 본래.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컴마로 값을 구분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들어있는데 이거를 내가 엑셀로 저장을 하는데 텍스트로 저장하고 싶은 거야. 텍스트. 그러면 메모장이 열릴 거 아닙니까? 메모장 열릴 때 1, 2, 3, 4, 5, 6, 7, 8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서 저장되는 애는 PRN. 1탭, 2탭, 3탭, 4탭, 5탭 이런 식으로 탭으로 탭 덜컹 떨어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저장되면은 TXT 그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면 컴마로 구분됐다 그래서 CSV,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근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 컴마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컴마, 인천.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CSV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값하고 컴마, 서울, 컴마, 인천 이렇게 하고 컴마, 컴마로 구분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원래 떨어진 데이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길동이고 여기 이름이 홍길동이야. 여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 컴마 띄고 양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본래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에 홍길동 써 있고 여기 주소가 서울 쉼표 인천이라고 써 있어. 얘를 CSV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장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원래 데이터고 요거는 원래 데이터인데 사이사이에 컴마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엑셀로 불러오면 어떻게 돼? 세개 데이터로 구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엑셀로 저장해서 보내주면 좋은데 상대편에 엑셀이 없다라는 거야. 상대편에 엑셀이 없대. 그러면 넌 메모장 있냐? 그 메모장 있다 이거야.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줄게. 근데 어떤 데이터로 보내주는 게 좋으냐? CSV냐? TXT냐? PRN이냐 이런 거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일단은 구분법만 아시면 돼요. 구분법. 암호도 지정할 수 있어요. 암호. 255자까지 암호를 지정하는데 암호에는 대소문자로 구별합니다. 파일명은 대소문자 구별 안 하죠. 엑셀에서 우리 내 컴퓨터상에서는 이 파일들의 이름이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소문자로 된 TXT나 대문자로 된 TXT는 같은 TXT예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홈페이지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홈페이지가 열리는 네이버 이런 데는요, 윈도우를 쓰는 게 아니라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윈도우 서버가, 저기 인터넷 서버가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쓰는데 얘는 글자를 대소문자 구별을 해요. 그래서 A.exe
A.B인데 그 A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B도 A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다 따로따로 구분한다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암호 지정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 다 해요.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세요. 보호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쭉할 텐데, 저거 뭐야. 오늘 매크로 하고요. 차트를 좀 해야 되니까는 조금 일찍 먼저 쉴게요. 섹션 15번 문제는 뭐냐면 매크로 문제인데요. 매크로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명령들의 집합이다, 명령들의 모임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지금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요, 합계. 그 명령들의 모임이란 말은 뭐냐? 명령들의 모임이다라고 써 있어요. 뭐가? 매크로가. 그렇죠?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명령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게 지금 합계를 구하는 명령을 구하는 거예요. 합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가? F의 네 번째 셀.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하겠죠. 그걸로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하겠죠? 합계를 계산하겠죠. 근데 뭐를 하죠? 자동 채우기를 하든지 하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세 가지를 묶어라, 이거 묶어라. 그게 매크로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셀, 두 번째 명령이죠.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하는 좋은데 합계를 어떻게 하냐면 자동 합계 기능,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면 되죠. 순서가 그거예요. 우리 책에서 나온 대로. 매크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매크로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매크로 명령이 없네요, 지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오피스 산출 눌러서 엑셀 옵션 가면 여기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여기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뜹니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가 있어요, 여기. 네. 2000은요, 엑셀 2000은 좀 달라요. 엑셀 2000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댁에서 엑셀 2000이나 2013으로 연습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엑셀 2010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개발 도구라는 게 여기 따로 있어요. 2010은 여기에 가서 개발 도구를 찾는 거예요. 일반엔 없어요. 일반에 없으니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걸 불러와야만이 그때 비로소 개발 도구가 떠요. 2007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피스 산출 눌러서 옵션 들어가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개발 도구 탭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누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기록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매크로 이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연습 괄호 열고 합계 구하기 연습 괄호 열고 합계 구하기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는요, 컨트롤 쉬프트 A 누를 거예요. 소문자 A 말고 대문자 A를 쓰는 거예요. 설명에다 이렇게 쓸 겁니다. 설명에다가 본 매크로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본 매크로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작동을 합니다. 설명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뭐 빨갛게 쓰는 건 없겠지만 영어로 쓰든 뭐 러시아 말로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확인을 눌러 볼 겁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오, 뭐가 틀렸대요? 이름을 잘못 썼어. 이름. 괄호를 쓰면 안 되는데. 연습하고 뒤에 괄호 지우고 앞에 괄호 대신에 밑줄을 쓰세요. 연습 밑줄 합계 구하기. 빈칸 못 띄워요. 예. 자, 그리고 확인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 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세 가지 과정을 할 겁니다. 클릭 갈 거예요. F4 번째 셀로. 갔죠? 그 다음,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자, 그때 국어, 영어, 수학, 정보, 산업까지 합을 구해주나요? 엔터. 그 다음에 이 계산한 결과를 뭐 해라? 자동 채우기 할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쫙 내려가겠죠. 그렇죠? 드래그해도 되고요. 이때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하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뭐냐면 매크로 기록이를 누른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캠코더를 통해서 레코딩 버튼을 누른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세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F4번째 셀로 가서 두 번째 자동합계 버튼 눌러가지고 합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했어요. 그렇죠? 요대로 둬도 되고 하나 더 내려가서 끝내도 되고. 그럼 세 가지 동작 다 끝냈으니까 뭐 해라? 레코딩 버튼 꺼야죠. 기록을 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 중지 누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닫아보세요. 지워버리세요. 얘를 지워버리시고 매크로 목록 상자라고 있어요. 매크로 목록 상자, 매크로 보기 상자가 있어요. 아까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고요. 이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라 그래요. 그다음 요거 매크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매크로 보기라고 하는 게뜰 겁니다. 현재 연습 합계 구하기란 매크로가 현재 있어요. 그렇죠? 얘를 실행시켜 보세요. 탑 나오나? 탑 나오나요? 탑이 안 나오시면 말씀하세요. 매크로. 매크로 눌러보시면 여기 연습 합계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 매크로가 있는데요. 이 매크로를 지울 거예요. 삭제해버릴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매크로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합계 계산한 건 지우세요. 지우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동해서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한 거를, 야, 그거를 네가 합계라고 이름을 줘주면 안 되니?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름을 먼저 등록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3번 씬 촬영할게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 그런 거 있죠. 자, 스탠바이. 3번 씬입니다. 하고 탁 준비를 하면 그 3번 씬입니다. 하는 게 매크로야.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배우들이 하나, 둘, 셋, 넷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크로를 저장을 해놔야 돼. 그렇게 촬영을 해야 그걸 드라마로 보내주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여기다 놓고 쓰지 마시고 다른 데 있다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여기다 영어로 쓸 거예요. 이번엔 썸.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으니까 썸이라고 쓰세요. 썸. 합계 구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썸. 그 다음에 이 썸을 컨트롤 쉬프트 A 누르세요. 컨트롤 쉬프트 A. 대문자 A가 들어오게끔 하세요. 설명은 뭐 쓰는 거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예, 설명은 뭐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자, 확인 누르면 이게 바로 뭐다? 스탠바이 한 거예요. 큐 그랬어 이제. 자, 썸이라는 장면을 찍을 거예요 하고 스탠바이 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가 어떻게 돼? 짠 와야죠. 마우스를 클릭해 줘야죠. 그 다음에 는 썸이라고 써도 되는데 데이트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래요. 자동합계 누르라고 문제지가 그렇게 써 있잖아.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자동합계를 누르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겠죠. 그럼 하나 계산됐잖아요. 그리고 얘를 뭐 했어요? 자동적이 쭉 하겠죠. 그 요대로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그냥 아래를 클릭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배우가 그 썸이라는 지금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배우가 열연을 다 했단 말이야. 감독님 저다 끝나는데요 이거지. 그러면 뭐예요? 컷 해야 되지. 그게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는 거예요. 꼭 기록 중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한 컷이 완성이 돼야 돼. 완성이. 만약에 중간에 배우가 잘못했어. ND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록 중지를 눌러. ND가 나도 기록 중지를 누르는 거야. 그리고 그 합계 구하는 분량을 어떻게 돼? 삭제해버리고, 다시 촬영을 해야지. 그렇죠?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놓고 나서, 아까 녹화한 걸 한번 틀어볼라 그래. 녹화한 거를. 자, 매크로에 가서, 썸이라는 매크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 됐네. 촬영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써먹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컨트롤 쉬프트 A라고 했었거든.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돼? 컨트롤 A를 누르면 선택이 됐잖아.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A라고 매크로 이 명령을 컨트롤 A로 정해줘 버리면 이 전체 선택하는 지금 선택하는 명령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A라고 매크로 나오게. 복사 명령이 안 걸려. 그 매크로가 작동된다고. 매크로에서 지정한 명령이 엑셀이나 컴퓨터에 있는 명령보다 우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계 구한 거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매크로에 가서 썸이라는 합계를 실행하면 어떻게, 썸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우리가 지웠잖아요. 이렇게. 이 지우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지워져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좀 지저분하게 있어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장면은 썸 지우기라는 장면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매크로에 가서, 아, 매크로 기록에 가서 썸 키는 안할 거예요.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안할 거고요.
이때 Shift A 누르면 안 돼요. 왜 아까도 컨트롤 Shift A 했잖아, 썸드. 근데 얘도 컨트롤 Shift A면 어떻게 돼? 충돌나지 않는데. 안 할까요, 여기는? 자, 확인 눌렀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죠? 여기 가서 이렇게 블록 잡고 지우는 게 일이죠? 그리고 지워놓고 나서 이대로 두지 말고 내려가라고요. 밑에다 표시해 준 거예요. 기록 정지. 아까보다 쉬워. 자, 이제 매크로에 가서 썸이란 매크로를 실행하면 합이 나오고, 매크로에 가서 썸 지우기란 매크로를 실행하면 내용이 지워지고. 근데 매번 여기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썸이란 매크로를 실행해라 뭐해라 하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한번 도형이라고 보세요. 이 중에 보면 사각형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 도형. 그 다음에 뭐 기본 도형에 보면 동글뱅이도 있고 삼각형도 있어요. 웃는 얼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을 딱 클릭하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거.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무슨 매크, 잘못했다.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 하이퍼링크야, 매크로. 어떤 거? 썸. 썸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썸. 썸 쓰지, 뭐,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는 동글뱅이 도형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가는 매크로를 썸 지우기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여기다 지우기라고 쓸 거예요. 매크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도형도 두 개를 그려가지고 각각 하나씩 연결을 했어요. 자, 이제는 썸이라는 매크로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이 나타나요. 클릭하면 합계 나오고, 지우기 누르면 지워지고, 썸, 지우기. 저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썸을 실행하고, 다시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지우기 실행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도형에를 클릭하고, 클릭하려면 답이 나오고 지워지고 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결과 돼요? 이상하게 나오신 분꼭 말씀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지. 왜? 나는 할줄 아는데. 아, 부장님이 못해, 엑셀을. 아, 이 과장, 합계 어떻게 구하지? 그거요. 썸 계산해가지고요. 자동치기 하면 됩니다. 나못 알아듣겠어. 와서 좀 해줘. 매번 해야 되잖아, 매번. 매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 썸이라는 걸 매크로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야.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거 누르세요. 필요 없으면 지우세요. 누르세요. 다 되거든. 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매크로 먼저 그렸죠? 매크로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형 그렸죠? 연결했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매크로 지정하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도형 그렸잖아요. 세 번째였어요. 연결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우리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도형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해요. 매크로를 지정한다고. 그 이렇게 나와요, 책에는. 단계가 편해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얘는 실수하면 매크로를 지우면 되는데, 여기는 매크로를 지우지 않고는, 여기는 실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합계 매크로 만드는 건 지금 연습해 봤으니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넣은 썸을 쓰던 수식에 가서 뭐 자동합계를 누르던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합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도형 그리는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도형 그리는 거예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리는데 뭐 직사각형을 그리던 여기 뭐 웃는 얼굴을 그리던 뭐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도형이야? 빗면 이런 도형을 그리던 뭐 여러 가지 도형을 가지고 그리라고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딱 셀의 크기만큼 그려요. 요만큼 요만큼 그려요. 요만큼 딱 요만한 크기로. 그럼 어떻게 그리냐? 그릴 때요 Alt키 눌러서 그리면요 탁탁탁 그려져요. 해보세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어느 도형 상관없어요. 웃는 얼굴이든 뭐든 아무 도형이나 선택을 해가지고 Alt키 눌러서 그려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막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셀의 크기만큼 착착착 움직여질 겁니다. 얘를 끌고 갈 때도 마찬가지. 끌고 갈 때도요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요 셀의 크기만큼 탁탁 움직여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매크로가 작동되어 있는 도형에다가 글자를 쓰려면은요 아까는 우리가 바로 글자를 썼지만 나중에 글자를 쓰거나 고치려면 힘도 안 돼요. 이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고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합계라고 우리말로 합계라고 쓰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글자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글자가 아닌 다른 동네에다 오른쪽 누르면 텍스트 편집을 눌러야 글자가 들어가고 커서가 글자가 있는 동네에다 오른쪽 버튼을 바로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클릭하고 글자를 고치시면 돼. 해보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 연습하는 거는 이 파일 가지고 다시 연습할 건데요. 제일 먼저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첫 번째로 이쪽으로 가지. 그 다음에 합계 구하지, 자동 채우기 하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양식 컨트롤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F4번째부터 F12번째까지 데이터의 합계를,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그 매크로의 이름이 합계래, 합계. 우리는 아까 썸이라고 했었잖아요. 썸. 아까 썸이라는 매크로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 다음 이 합계는 네모란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이라는 항목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얘를 가지고 그리래요. 여기 찾아오세요. 여기까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에 있는 삽입 양식 컨트롤에 액티베이스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네모 있을 거예요. 네모.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어디에다가 C의 14번째, 여기 C 14번째, 여기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두 줄 두 칸. 두 줄 두 칸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이 딱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무슨 매크로 지정하라고요?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까 무슨 매크로? 합계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합계 매크로를 딱 썼는데 합계 매크로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썸 매크로는 있어도 합계 매크로는 없죠? 뭐가 안 되시나 봐. 짝 기록을 딱 누르시면 이름을 합계라고 하라 그랬죠? 하기. 그러면 이제 교기급 상단에 기록 중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록 중이라는 거야. 지금 스탠바이 큐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가서 F 네 번째 셀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하나 계산해야죠.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야죠. 이대로 둬도 돼요. 그냥 밑에 있는 거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배우의 행동이 다 끝났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명령 다 했잖아요. 기록 중지 해야죠.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 중지해서 컷다 잘라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 그 요거 이름이 뭐래? 책에 합계라는 글자를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합계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라 그래 있어요. 그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라?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합계라고 붙여라. 결과 나온 거를 지워보고 얘를 누르면 뭐가 될까요? 짠 하니 합계가 나와야지. 자, 지우고 얘를 딱 누르면 짠 하니 합계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참고로 154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시험 문제지 안 나와요. 이거 그림 이건 안 나온다고 시험 문제지. 그러니까 그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계란 매크로가 글자를 쓰라고 하는 건지 어느 셀에다가 도형을 그리라고 하는 건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 밑에 있는 도형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리시는 게 아니라 얘는 문제지에서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확인할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에 삽입해 가서 양식 컨트롤에 가서 여기 두 줄이죠, 두 줄. Alt키 눌러서 쫙쫙 그럼 그려지죠. 자,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셀 음영이라고 써 있어요. 셀 음영 문제지에. 그다음에 기록 버튼을 누를 겁니다. 기록 버튼 누를 거예요. 셀 음영 매크로 지정하는 거 맞니? 오케이. 확인 누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탠바이 큐한 거죠, 감독님이. 그럼 뭐 하는 거다? 배우가 성명서부터 합계까지 움직이고 홈에 가서 페인트통 노랗게 칠해져 있는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빨간색을 짠 하니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놓고 그대로 있지 말고 옆에다 클릭하면 예쁠 것 같아. 깔끔하지. 그럼 배우들의 행동이 다 끝났죠? 그럼 감독님 저희 다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죠. 뭐라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비로소 셀 음영이라고 하는 이제 영 카트를 다 실을 찍었는데 예. 여기서 셀 음영이라는 글자를 고쳐 써야 돼요.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셀 한번 해봐라. 진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보세요. 얘가 아까 색깔이 없었죠? 다른 색깔로 칠해놓고 시작해볼까? 이제 셀 음영 가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변해지죠? 아까는 얘가 색깔이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색깔이. 근데 셀 음영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변했잖아요. 성공한 거.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만들고 도형은 도형대로 만들고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도형을 그려가면서 거기다 매크로를 바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어야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기록 중지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뭐야? 현재 매크로 작동 중이에요. 자, 155페이지 그림 보세요. 먼저 개발도구라는 탭이 화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피스 산출 들어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세 번째 칸 요거 지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네. 개발도구라는 탭이 보이고, 이제 보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책에서 컨트롤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있잖아요. 양식 컨트롤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그리래. 이렇게 그리래. 이때 Alt키 눌러서 그리면 착착착 그려지니까.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라. 합계가 있으면 지정하면 되는 건데, 합계가 있으니까 지정하면 되는데, 합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까? 예를 들어 합계 구하기라고 매크로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합계 구하기 이름. 합계 구하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봤더니 매크로 이름이 지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그래서 확인 눌러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는 썸 가로 열고 이렇게 네 개 블록 잡고 자동체크 쫙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 딱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 누를 때마다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누를 때마다. 근데 글자를 뭐로 바꾸래? 합계래. 그럼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그래서 합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를 때마다 합계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만드는 매크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 색깔을 노랗게 칠해라 빨갛게 칠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칠하기 전에 뭐예요? 예행 연습 한번 해봐야지.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여기 가서 노란 거 칠하면 노란색 되는 거고, 여기 가서 빨갛게 칠하면 빨갛게 되는 거고, 체육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예행 연습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행 연습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야지.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빨강 칠하기 이라는 매크로가 넣고 싶은데 없으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서 얘들을 홈에 가서 빨갛게 칠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 누르고, 요거 이름은 뭐로? 이름은 빨강. 그러면 얘들의 원래 색깔은 없었는데 이제 빨강 누르자마자 빨강색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행 연습 다 끝났고 실제 테스트 해본 거죠. 자, 책에 보시면은 하나씩 설명서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자, 기출공일 갑니다. 두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볼게요. F3번째부터 F11번째 이 데이트 블럭 안에다가 본봉에다가 수령 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뺀 수령액 계산을 하래요. 계산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는 거죠?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처리 쫙 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첫 번째, F3번째 셀에 가서 F3번째 셀 이동을 하고, 두 번째 뭐다? 수령액 계산을 해야지. 근데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더하기, 수당 계속 빼기 세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뭐 하는 거죠?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는, 얘랑, 쟤랑, 또 얘는 빼고, 자동 채우기 쭉 해가지고, 요대로 둬도 되고, 뭐 밑에 클릭해도 되고, 자동 채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실제 한번 해봐야지. 자, 기본 도형에 가면, 삽입. 기본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면은 햇님 있어. 햇님 해가 있어. 해 애를 A 13번째부터 A 14번째까지 이두 셀에 걸쳐서 그리래. 그리고 얘를 딱 클릭하면 뭐가 이 수령액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래. 문제 그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 개발 도구에 가서 이 양식 컨트롤 있잖아, 단추. 얘는 클릭하자마자 매크로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지 하이퍼링크를 지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겁니다 라고 해야 돼. 이때 매크로는 뭐를 지정하래요?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근데 수령액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기록해야 되겠죠? 자, 수령액 이름 매크로. 매크로 이름 수령액이래.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아까 예행 연습한 대로 첫 번째 와서 는 본봉에다가 수당을 더하고 빼기를 세금. 자동 채우기 쫙 하고 내려왔단 말이야. 이대로 집에 가시면 큰일 나죠? 뭐부터 해야 돼?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돼. 그래서 이제는 햇님 얼굴 누르면 어떻게 돼? 답이 나와야 돼.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는 이거를 더하고 빼고 이 계산하는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잖아요. 그 왼손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왼손이.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가지고 더하기 누르고 빼기 누르고 는 누르고 다 하면 오른손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왼손도 꼭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쭉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항상. 그러니까 앞부분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던 연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 계산하는 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여기다 무슨 뭐 함수가 뭐 브이룩업 함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랭크 함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는 끽해봤자 에버레이지나 썸이야. 아니면 뭐 더하기 뭐 빼기 이런 것밖에 없다고. 여기는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빗면. 빗면인지 뭔 면인지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거기 빗면이란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확인이 됐으면 Alt키 잘 보세요. Alt키 누르고 대충 딴데 가서 그리지 말고, 아, 비슷하게는 와야지. 그리고 Alt키 눌러서 그리면 딱딱 끊어진다고. Alt키를 안 누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지만 Alt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 탁 셀의 크기만큼 똑똑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우스 딱손 띄면 되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누르면 뭐가 여기에 요거 모든 테두리 얘를 탁 그리래요. 이렇게 나타나게 하래. 원래 없었는데 그거 나타나게 하래.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해야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뭐 하래? 서식 매크로래. 서식. 이름이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써 있잖아.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에요. 근데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기존에. 기록해야지. 자, 서식 매크로 작동할 거니까 확인 누르면 되죠?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블록 잡으시고, 가가가 옆에 보면, 밧전자 그림 있잖아요. 테두리 그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누르래. 요대로 둬도 되고, 뭐 아무 셀에다 클릭해놔도 되고. 마무리 끝났죠? 그럼 뭐 해야 돼? 감독님 끝났어요. 그래야지. 그럼 컷 해야지. 기록 중지. 꼭 이거 해야지. 아까는 여기가 테두리가, 아까는 테두리가 없었는데, 이걸 딱 누르자마자 짠! 하니 생긴단 말이야. 연습해보면 되는 거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대개 가셔서요, 꼭 연습을 몇 번씩 하셔야 돼요. 이것이 수달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예.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사람이. 연습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꽝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 왕노릇 하는 거고, 연습 안 하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고, 아, 시험은 안 볼 거라도, 잘 연습해가지고 어디 가서 엑셀 잘 써먹어야지.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는, 명절 끝나서 몸이 힘들고 하시겠지만은, 앞부분서부터라도 복습이 진행이 돼 있지 않으면은요, 특히 함수들. 그리고 함수 끝나자마자 나왔던 기능들은 양이 많았어요. 순간순간적으로 막 수업 진행이 끝나버렸잖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하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설명을 딱 보고 설명대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먼저 문제를 읽어. 자, 매크로를 만들래. 매크로가 뭐였더라? 뭐 명령의 집합이라 그랬는데, 해설을 좀 볼까? 해설해 보니까는 뭐를 오피스 한 줄 눌러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한대. 오, 맞아, 이거 생각해놔. 그리고 눈으로 좀 복습하는 거야, 눈으로. 그 다음에 저기 개발 도구에 가서 뭐 양식을 누른대. 그래갖고 156페이지 4번, 156페이지 4번 잘 보세요. 거기다 메모하세요. ALT,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확하다. 이거 그게 설명이 없어요, 이 책에. 대충 삐딱하니 그리면 틀린 거거든. Alt 키 누르고 그리면 된다 하는 거 메모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 6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동작 중에 작동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엉뚱한 걸 막 선택하고 막 했어. 지우고 쓰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망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기록 중지 누르고 매크로에 가서 잘못된 거 삭제하고, 그리고 다시 매크로 기록에 가서, 아, 매크로 기록이 아니지.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다시 매크로 지정을 해야지. 그렇죠. 매크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기록 중지 중간에 하고 매크로에 가서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눈으로 검사를 쭉 했단 말이야. 아, 거기다 맞아. 오른쪽 눌러서 글자 고쳤지. 이렇게 해서, 아, Alt키 눌러서 그렸지. 뭐라고 쓰라 그랬지? 썼지? 어, 맞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눈으로 실습을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로 실습하셔야 돼. 이거를 처음부터 바로 컴퓨터로 실습하시면 하긴 했는데 뭐 했지? 이래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먼저 눈으로 검사를 하시고 눈으로 실습을 하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남거든. 아, 지금 매크로를 작동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 맞아. 야, Alt키 누르고 그리는 거 있었어. 이게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실습을 하셔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두 번 실습하시는 셈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개념을 아시면 상관이 없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오래 했으니까는, 아, 매크로? 맞아. 매크로 이런 건데, 어, 헷갈리네? 책 보고 한번 연습해볼까? 저는 한 번만 실습해도 돼요. 책 가지고.
복습을. 여러분 꼭 두 번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기출 02번, 기출 01번까지 해보시고요. 대개 가서 기출 02번도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차트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양이 좀 더 남았어요. 좀 더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